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인재들입니다. 인정하시나요? 그렇죠. 자신감을 가져주십시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 관한 문제들이라고 할게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세계 1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넥스 시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정답은 5가 정답입니다. 여성들의 흡연은 남성들보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면 X로 이용하면 됩니다. 정답은 또 궁금하게 하죠, 맞죠, 진짜. 네. 정답은 O가 정답입니다. 이런 친구가 아실 줄 모르겠네요. 오가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기분 X가 상당히 5월 28일 비슷한 데까지 이야기가 더 깜빡이 5월 23일 담배 소모 중 강력한 습관성 중독을 일으키는 마약성 물질 정답판을 높게 들어주세요. 이코틴이 정답입니다. 정답판을 들으세요. 모든 친구들이 정답을 적어주셨고요. 정답은 카르가 정답입니다. 네. 1학년, 2학년을 대표해서 최종 우승자는 1학년 우리 김주원 친구가 됐습니다. 우리 친구는 최대 친구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모두 소원 친구들에게 인사!